11년째 뭐 아재 개구 중독이에요. 성대 결절 수술을 받고도 개구 치려고 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형이 성대 수술해서 말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그가 떠올랐나 봐요. 끼고 싶잖아.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문 어떻게 열어요? 이거 문 열리는구나. 태어난 순간 세상이 시작된 날부터 정해진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생각하기로는 그냥 옥정이 무너질 것 같아. 그냥 옥정이 무너질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사실 가족보다도 많이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10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 삶이란 것도 되게 공허해지지 않을까? 어떤 배신감도 들 뿐더러 왜 먼저 갔냐 뭐 이런. 항상 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군대 있을 때부터도 계속 생각했었는데 혼자 활동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 활동하면서도 진짜 혼자 멋있게 잘 한 것 같고 샤이니 팬을 같이 지켜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뭔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럽군요. 내가 무슨 의사예요? 환자 분류 하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의사냐고. 너란 답에 가까워지길 바래 차갑고 단조로운 너의 기호 알아 난 그 이상의 뭔가를 봐 Releasing my album, I had to prove that I can stand alone on the stage. So I think that's kind of that made me nervous. Sick of all your trash. 진짜 늦었다니까. 널 믿지 않아, you know why. 날 속았다는 걸 알아. 속인 걸 알아. 이 극은 왜 사랑의 몫인데. 슬픈 에픽 속 그 끝을 보고 있는. 저는 만년 5등이었어요. 항상. 다섯 명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5위였다는 게 아니라. 네. 만년 5등. 전 너무 많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대 의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회사에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저보다 잘생긴 애들 너무너무 많고요. 저보다 키 큰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 춤잘 추는 애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저답게 사는 게 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썹 여기 보이시죠? 저 이거 상처예요. 어렸을 때는 이거 막 메꿨었어요. 빈칸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모든 걸 채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도 저 스스로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면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인생의 지도고 제 인생의 시그니처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와, 봐,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알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안 다니 앞에 아들 생긴 얼굴 잡기 생긴 얼굴 잡기 애들 노래 귀에 촌촌 한 목소리
First thing you do when you wake up, I check my cell phone first. I take a shower. If I don't have a schedule, I don't take a shower. 안녕하세요, 깜찍한 열절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찍한. 됐어. 아, 뭐야, 나 되게 뻔뻔하다. 한번 갈게요. 키 사랑스럽게 한번 갈게요. 아, First performance on stage. It was 11 years ago, May 25th, and I looked really ugly.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10월 7일부로 전역했습니다. 호응 안 하니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죄송한데 저희가 아직 운을 안 띄웠거든요. 저 운을 띄운 다음에 해주세요. 멋지고 웃기다. 마음이 저희랑 같이 엮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를 팔아서 잘 됐으니까 팔아야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작. 아들아, TV 나왔다. I pleasure. My pleasure. My pleasure. Wow. 한번. 그래서 원희 형이 되게 저희 잘 정리해주고 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발견해줘서 굉장히 서로 다재다능한 친구라서요. 서로 이렇게 보완해줄 때 굉장히 도움이 이제 겉으로만 보면 되게 냉정할 것 같이 생겼다고 말씀하세요 주위에서. 네네. 근데 안 냉정해요? 네, 굉장히 따뜻한 친구예요. 네, 그렇다고 심지어 아침에 그리고... 밥까지 차려주는. 네. 어, 네. 정말로요? 네.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네. 세민군 같은 경우에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때 먼저 일어나서 밥을 이렇게 데워서 주기도 하고 다림질도 해주고. 네. 정말 자상한 면이 있는. 와, 네. 팀에 보면은 엄마들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입니다. 네, 키군이 엄마군요. 사실 제가 챙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할 일을 하는데 막내가 네. 이제 할 일을 못하는구나. 네, 좀 어리다 보니까 네. 더 챙겨주고 싶고 네, 더 챙겨줘야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해서 네, 네.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밥도 챙겨줘야 네. 되고 네, 좀 그런 거 못 먹는 거 보면 좀 찝찝하거든요. 네. 와, 네. 진짜? 네. 아, 정말 막내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네. 아, 밥을 데워주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네. 흐뭇하게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더 먹어 더 먹어 네, 다른 멤버들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밥이 차갑게 있으면 다 알아서 데워서 드시는데 네. 차가우면 차갑게 먹어요 막내는. 아~ 네, 그래서 데워줘야 하죠. 고추 뿌려놔. 네가 양조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줘 시범으로. 자, 봐봐. 소고기를 꺼내서 후추야? 어. 그러면 네가 날 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형, 봐봐. 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알아? 뭐? 이거 몰라? 다 티잖아!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봉사 다니는 보육원 아이가 키군이 왔었다고 했어요. 크림 스파게티 해줬다면서요? 그런 적 있어요? 봉사 간 적 있어요? 아, 네. 그 설날 때 그냥 재료 그냥 사가지고 거기서 저녁 해줘. 근데 크림 스파게티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제 아는 누나 중에 셰프 하는 누나가 있는데 예. 셰프인 누나가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간 거구나? 네, 그냥 저녁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네. 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건 자주 다니나 봐요? 시간 날 때? 관심은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직접 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편지 같은 거는 써줄 때도 있고 그냥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몸이 직접 움직여서 뭔가 간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럼.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진짜 와 관심이 많은 거네. 아닙니다. 진짜. 가로송. 앉아. 나가? 아빠. 됐어. First section normally ended, and I went back to the backstage, and I wanted to change my clothes, so I took all my clothes off. No, not yet.
And I took all my clothes off and I gave it to my stylist. And my stylist, she put my clothes to somewhere. And that somewhere was stage lighting device. So my Gucci burned. And new costume. And I bought a new Gucci out of Canada. You know, we were like, what kind of smell is this? Don't you have to turn off your dryer or something? But it wasn't a dryer, it was my Gucci. 내가 저기 빛나는 별이라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대 위침 받아 손을 예상밖에 헐 그대와 나 I miss 믿을 수 없어도 나는 향해 아틀란티스 그런 소리 같지만 잠깐만 날 봐봐 고맙지만 알아 알아 알겠어 어저께도 이해해달라 헤어진 나 믿겠어 오늘의 너의 눈빛이 눈이 눈동자 오해마라 매력적이야 웃으며 싸워봤지만 삶을 거치러 믿음을 갖고 서지만 뒤를 잃어나 나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그도 나를 못 막아 널 향한 내 눈빛 그 질 수 없어 무게로 그녀를 줄 수가 없어 이 온도 괴로 깨져버리고 말 거야 또 나만 더 괴로워 내 놓고 싶어 이제 널 내게서 깨어 날 보면 아닐 수 있을까 얼어붙어 깨질 듯한 이 몸으로 그 눈빛과 따뜻했던 목소리 전부 비칠 것 같이 혹시 녹아들어도 내 아이가 하든 뭐 이 집안 마부시 하자구 바랑들은 오늘 진국의 앞날을 위한 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화랑들은 이 자리에서 진국을 강하게 하고 백성의 뜻을 받들 폐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자 합니다. 저 좀 많은 편이죠.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 네. 운동 선수랑 하면은 질 것 같은 예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어? 이게 내가 질 거란 예상이 안 됐는데 뭔가 이게 아. 졌어요. 아. 눈빛이 봐. 눈빛 봐. 제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아, 승부욕이 좀 많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좀 쓸데없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얘기해줘. 네. 아니야. 시작해봐. 가끔 이제 퀴즈인데 너무 빨리 맞추면 재미가 없고 당연히 이제 뭔가 뽑아야 돼. 분명히 뽑아야 돼. 내능적으로. 당연히 다 아는데 입을 안 맞추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제일 빠른 줄 알아요. 진짜 크게 싸웠어. 그렇지 그런 얘기 그래. 연습생 때. 연습생 어떻게 왜 뭘로 오해가 돼? 저는 이제 치우라고. 키 입장에서는 친구인데 친구한테 뭐 왜 청소 먼저 하? 그러면 바로 거기서 딱 치워라 이런 얘기다가 기범이가 빡 일어나면서 사투리로 뭐라는 거? 내 치웠는데요. 그러면서 딱 했는데.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을 제가. 그 뭐 별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투리로 돌 빨았나 이렇게 나와. 무슨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 후배가 어디? 그러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시키니까 이제
민호도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한 거지. 아유. 동갑인데. 그래서 한 소리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치워야 된다. 이걸 치워야 된다, 원래. 저는 얘기해 차근차근. 아니,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고. 나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재벌은 이유로.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고 후배고 어디 있는 거? 네가 치우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깜빡이 가까이 왔어요, 왜? 세상 세상 이런 악필이 없다. 이걸 최민호가 남겨놓고 갔어. 이게 바로 음주 글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워두고 이거를 책상에 올려놓고 갔어.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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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퓨전 퓨전 퓨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민호가 저기다. 민호. 야. 뭐해? 잠깐만, 뭐 한다고? 제대하니까 좋지 않아? 그지? 아, 날아갈 것 같아. 원래 민호는 해병대를 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좀 훈련도 많이 받고 싶고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해보고 싶고 해서 지원하게 됐지. 체육인인데. 민호 체육인이야. 근데 가서 이렇게 막상 가니까 힘들잖아. 후회했던 적 없어? 처음에 갈 때는 솔직히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한 둘째 날부터 바로 후회가 몰려오더라고. 그래도 민호 어느 정도 적응되니까 괜찮았지? 난 잘 맞더라고. 열정 민호잖아. 나도 그렇게 안 밀려. 맞을 줄 몰랐어, 군대는. 그리고 세 명이 다 달라. 온유가 육군 나왔고, 키가 육군 군악대 나왔고, 민호가 해병대라. 이 셋에 다들 각자 어울리는 데를 간 것 같아. 민호는 정말 그 열정 넘치잖아, 항상. 그지. 맞아. 근데 얘 같은 애들이 거기 한 바가지 몰려 있는 거야, 해병대는. 영상 통화하잖아?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해. 파이팅이 엄청 넘쳐. 파이팅 넘쳐. 막 젊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지내고. 맞아. 나는 약간 음악도 여러 가지 경험하고 싶고. 그치, 놀토에 있어, 놀토에 있어. 그래서 간 거고. 온유 형은 그냥 보통 성향 자체가 나는 자연인이다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래서 그 부대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 잘 돼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는구나. 팝핀 잘하시는 구갈루.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련되는 move 춤을 춰봐 We go on and on Something like this all you want Don't stop letting it go 고생할 때 go 너무 get down 잡은 I'm get down 멤버들이 없는 동안에 내가 이제 솔로 활동도 하고 이제 슈퍼의 활동도 하고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멀티로 좀 활동을 했었지. 열심히 했지. 우리가 군대 간 사이에 태미가 엄청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 팬분들이랑 소통도 엄청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백을 혼자서 다 채운 것 같아. 고마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희끼리 막 놀러 한번 갔었어요. 네. 태민이 차를 타고 놀러 갔었는데 태민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근데 막 핸드폰을 찾고 있더라고 차에서.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 위에다가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제가 야, 뭐하냐? 야, 뭐하냐? 하고 딱 찾고 줬어요. 야, 아니 얘는 그 다음에 다시 탔는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뭐하냐, 너? 태민아, 야, 뭐해? 하더니 또 위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해외에서 신발을 잃어버려서 맨발로 입국한 건 뭐예요? 아, 진짜예요? 네. 아, 맨발로 입국한 건 아니고요.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짐을 다 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나가야 되는 신발이 없어서 나도 해볼래. 한번 나도. 들어봐. 없지 않아요? 형 누나. 아 형이라니. 나도 형이라고 그랬어. 형 누나. 아 형이라니. 이거 그때 태민이랑 나랑 찍었잖아. 기억 안? 야야야 태민아. 눈으로만 보세요. 써 있잖아. 형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안 괜찮으니까 만지지 마. 21살입니다. 아니 그럼 옆에 형들은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형들 늙는 것도 봤어요. 행복한 날이야. 뭐라고 해도 돼. 뭘 모든 말에 다 들어줄게. 확실해? 그럼. 그 100만 원 말. 줄게. 대답 쌓아줄게. 아, 내가 산 거잖아. 아유, 잘하네 이 팀. 다 컸네. 오, 잘했네. When you're forming a super group out of separate successful groups, yeah. How did it affect, if at all, the dynamic within your other groups? 아, 처음에 할 때.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이 엄청 막 뭔가 푸시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잘하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줘가지고. 사실 형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둘째 정도 되지만 거기서 막내였으니까 이제 막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군대 잘 가 있을 테니까 좀 자기네들도 잊지 말고 있어달라 이래서 농담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알고리즘이 궁금하다. 어떤 영상을 자주 보는지 멤버들 샤이니 저. 사실 제가 요새 혼자 있을 때 예전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여.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지금 곁에는 비록 없지만 그런 옛날 영상으로 약간 조금 그런 그리움을 달래기도 하고. 우리 멤버들이 곧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맏 형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맏 형이 제일 먼저 올 텐데 빨리 하루빨리 만나고 싶고 이제 뭐랄까 혼자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샤이니스 백.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또 세월이 흘러도 네. 아티스트 태민에게 꼭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사실 조금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도 멤버들 멤버들이 항상 마음에 있고 이렇게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어쩌면 뭐 30년 뒤쯤 뭐 40년 뒤쯤 멤버들이 조금 이제 같이 뭉쳐서 활동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데 살고 싶어요. 가까운데? 네, 멤버들하고. 롤모델이 있다면 누군가요? 일단 정말 많은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마이클 잭슨한테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샤이니 멤버들끼리 서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샤이니 멤버가 크루마데 보쿠가 찬또 간바떼 세이츠 시테르 지보누스 같아오 미세나이토 이키나인데스. 걔보다 네가 더 경험이 있는 거니까 1년 정도 네가 더 고민한 시간이 있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위로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알고 있죠.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몸의 상처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우려들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를 판단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나 거기에 대한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옛날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게 결국 불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살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 봄이 여기까지는 꽤나 남아있으니까. 성향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시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막 솔로로 활동하는 거에 막 욕심도 생겼다. 아 멤버들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뭔가 아 이게 안 되겠다.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려는 거, 나의 눈물을 바라는 거. 그래서 제가 SNS에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평소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금기사항처럼 돼버리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말하는 게 힘들거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슬프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조심스럽지만.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마음은 건강하게 있었던 일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보고 싶다, 그립다, 진짜 그립다. 이제 나 좀 괜찮다. 그리워해도 괜찮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보답할 수 있도록